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3절과 잠언 27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은과 금과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마치 연금술사처럼 은과 금을 만들어내는 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도가니로 은을, 풀모로 금을 만들어내는 것은 연금술이라고 하는데, 광산에서 돌에 섞인 금이나 은을 채굴해서 그것을 불에 녹여 순금, 순은으로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연금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고대로부터 중세까지 연금술사들이 귀족들에게 납을 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속여서 많은 재물을 뜯어냈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속임수다, 또 거짓이라고 판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거짓은 아닙니다. 단지 그 비용이 실제 만들어내는 금보다 훨씬 비싸서 효용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납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금조각을, 아주 소량의 금조각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것은 만들어내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것으로 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다, 결국은 속임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금술사라고 하는 이 말을 철학이나 종교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은 납으로 금을 만든다고 해서 연금술사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종교나 철학에서 사용하는데, 그 연금술사라는 말은 인간은 신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납처럼 보잘것없는 인간이 수련이나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금 같은 신이 될 수 있다는 심령학적 용어로 이 연금술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이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인터넷에서 알아봤는데, 이 책의 주인공은 산티아고라고 하는 한 목동인데, 그가 연금술사라고 말합니다. 이 한 목동은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이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가서 보물을 찾을 것이다. 왜 이 사람이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가서 보물을 찾을 것이라고 꿈을 가졌냐면은, 원래 그 이집트 왕들인 파라오들이 묻힌 무덤이 피라미드죠. 그래서 피라미드는 왕들이 죽을 때 엄청난 보물을 같이 함께 묻었기 때문에 피라미드에 가서 땅을 파면은 엄청난 보물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가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집트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산티아고가 이집트로 떠나기 전에 그에게 어떤 영감을 준 노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노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무언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 이렇게 산티아고에게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주가 도와준다. 전에 어떤 전직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집트에 도착한 산티아고가 열심히 모래를 팠지만 보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망해서 돌아가다가 한 병사를 만났는데, 그 병사에게 왜 자기가 그 이집트까지 왔는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병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전에 양치기가 양을 몰고 와서 종종 잠을 자던 낡은 교회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산티아고는 그의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역시 그 사람도 목동이기 때문에 종종 갔던 낡은 교회에서 거기서 보물을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내용이 조금 허망하죠. 이후에 사람들은 꿈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자기 안에서 찾아 나가라 하는 뜻으로 연금술사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 있다, 바로 당신이 신이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연금술사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니체라는 철학자도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신이다, 우리가 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너 자신 안에 신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납으로 금을 만들어내는 연금술은 속임수이고 귀족들의 재물을 뜯어내는 사기수법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었듯이, 역시 철학이나 종교처럼 내 안에 신이 있다, 신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네가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연금술, 이것은 거짓이며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이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사탄의 수법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우리는 납처럼 아니면 쓰레기처럼 매우 하찮고 여러 가지로 그 불량품 같은 그런 속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선한, 금처럼 완벽한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철학자들, 또 종교인들, 종교가들, 종교 창세인들, 그리고 또 많은 마술사들은
네가 바로 하나님이고 네가 신이고 네 안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거짓말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나보로 금을 만들어낼 수 없듯이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행위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이 연금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지 또는 모르고 이 말을 썼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아마 솔로몬도 어느 정도는 이 연금술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은 실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솔로몬의 궁전을 지을 때 광산에서 금이나 은이 섞인 돌덩이들을 채석해서 녹여서 순금, 순은을 만들어 성전의 거룩한 기명들을 만들고 기둥을 세우고 여러 가지 가장 귀한 재료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가니로 어떻게 은을 만들어낼까요? 도가니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역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도가니는 금속을 녹일 때 사용하는 큰 그릇으로 금속이 녹을 정도로 뜨거운 상태에서도 원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도가니입니다. 금속이 녹아도 그 도가니는 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도가니는 고대 인도, 스리랑카, 중세, 중동,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이 도가니를 만들어서 철을 재련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블레셋도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었을 때 블레셋은 철병거가 있었고 철로 만든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쇠를 녹여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블레셋도 그 당시 이런 재련 방법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철을 재련하는 일들을 이제 유럽에서 17세기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으로 19세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전쟁들을 보면은 그 스페인의 막강한 군대가 영국 군대에게 패한 이유는 영국에서 대포, 폭탄을 사용했죠. 철기 문화를 가진 그 나라는 어느 시대든지 최고의 막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미사일이죠. 원자폭탄이지만 그 당시는 그랬어요. 이제 이 내용들도 제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입니다. 은이나 금을 추출해내는 공정을 보면 금이나 은은 많은 불순물을 포함한 돌덩어리를 광산에서 캐내서 도가니 속에 넣어 1500도 이상의 고온으로 불순물을 녹여서 걸러내면 여기서 순은, 순금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온도에 오랜 시간을 걸쳐서 녹여 특별한 방법으로 걸러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주 고농도의 노동과 기술이 필요하다.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연금술의 비법이다. 연금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부와 권력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가니의 뜨거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옆에서 사람이 계속 풀무지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는 그랬어요. 실제로 솔로몬이 광산에서 채광과 재련 작업을 했었던 그런 장소가 있는데 고대 숫꽃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채광 작업 또 재련 작업을 했는데 그 주변 지역에서 버려진 찌꺼기들의 잔해가 발견되었다 하는 고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금과 은의 재련 작업을 직접 보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은을 추출하고 금을 추출하는 방식을 다르게 표현해서 금은 풀무로 연단한다. 또 은은 도가니로 연단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가니와 풀무는 어떻게 다를까요? 풀무라고 하면은 과거에, 지금은 뭐 젊은 사람들은 전혀 모르지만 아마 5, 60대 그 이상은 풀무가 뭔지 알아요. 그 당시는 아궁이에다 불을 지펴서 땔감을 넣어서 지펴가지고 온돌로 방을 데우고 그리고 또 이제 아궁이에서 밥을 해먹고 여러 가지 요리를 했죠. 그래서 불을 더 세게 지피기 위해서 옆에서 뭘 돌립니까? 풀무를 돌리죠. 이제 아이들 보고 나와서 풀무를 돌려라. 그렇게 하면서 엄마가 부엌에서 여러 가지 요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솔로몬이 말하는 풀무는 바람을 집어넣는 풀무가 아니에요. 그 풀무가 아니고 그 원어를 보면 용광로, 다시 말하면 도가니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가니를 데우는데 우리는 용광로는 금을 위하여. 그러니까 용광로는 금을 생산하는데, 금을 재련하는데, 또 도가니는 은을 재련하는데 따로 분리해서 사용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광로는 1500도에서 2000도까지 열을 올려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속을 녹여냅니다. 그런데 은과 금을 한 도가니,
한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추출할 수가 없어요. 섞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가니와 용광로를 따로 구분해서 도가니에다는 은을, 용광로에다가는 금을 재련한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했던 것입니다. 뜨거운 도가니와 용광로의 고온과 많은 과정을 통해서 모든 불순물이나 이물질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금과 은만 남는다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중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엄청난 열기와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것이 바로 은과 금이다. 은과 금을, 순은과 순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뜨거운 불과 또 여러 많은 과정, 공정들 그리고 힘든 과정이 지난 다음에야 진짜 금과 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기에 포인트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물건들이 다 중고가 있지만 금과 은은 중고가 없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금을 샀을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약간 예, 좀 싸게 팝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사꾼들이 이제 이윤을 남겨먹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이 금과 은이 오래됐다고 해서 낡아져서 그런 건 아니에요. 금과 은은 오래되나 100년이 되든지 200년이 되든지 똑같이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금과 은은 불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금과 은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기들의 100일이나 또는 돌반지, 결혼식 때, 환갑 때 금반지나 목걸이를 선물을 합니다. 어떤 졸부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면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금목걸이를 사서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유치한데 그분들은 그것이 자기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금과 은, 특히 금은 불변의 법칙. 이것은 세월 지나도 절대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그런 가치에 대한 어떤 그런 자랑. 이것은 내가 변치 않는 금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랑을 하기 위해서죠. 도가니와 용광로의 효용성은 은이나 금처럼 영구불변하는 가치를 창출한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지막 날까지 어쩌면 환란이 오고 재난이 와서 다 망가져도 그때까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지니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금과 은일 것입니다. 부의 상징이죠. 우리가 이제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하루만 지나도 중고품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쓰고 그것을 팔면은 이거 하루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도 중고품이에요. 음식을 쌓아두면 썩은 냄새가 나고 옷을 쌓아두면 좀이 먹고 가구들도 오래되면 벌레가 먹든지 모양이 휘어져서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옷과 곡식과 재물을 쌓아둔 부자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그것을 많이 쌓아둘 때, 썩어질 것을 많이 쌓아둘 때 너에게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옷과 곡식을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는 사람만큼 어리석고 악한 자는 없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변하지 않는 영구불변의 가치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현실 세계에서 금과 은이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기축통화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다 똑같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통화가 뭡니까? 달러죠. 달러를 많이 비축한 나라일수록 부자예요. 그런데 달러보다도 더 가치가 큰 것이 바로 금입니다. 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해요. 솔로몬은 그 당시 마치 은을 길거리 돌처럼 갖고 있었고 금도 엄청난 많은 양의 금을 채굴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삶을 보면 금고 같은 영화를 누렸다. 금고 같은 영광스러운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 솔로몬은 이와 같이 영구적 불변의 가치인 금과 은을 생각하면서 또 무슨 생각했을까요?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죠. 그래서 금과 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가치 있는 것을 갈구하게 돼 있어요. 더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영생불사. 영원히 죽지 않는 무엇인가를 갖고 싶다. 바로 그것이 솔로몬의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금과 은보다도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금과 은보다 더 가치 있는, 더 영원한 가치, 더 값진 가치를 가진 것이 무엇일까 볼 때 솔로몬은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사람의 마음이다. 금과 은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금보다 더 가치 있고 은보다 가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솔로몬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축복을 받아서 엄청난 그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는 수많은 주변에 있는 왕들이 와서 구경하면서 그 휘황찬란한 솔로몬의 궁전을 보면서 막 감탄을 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참 영광스러운 궁전을 지을 수 있을까. 솔로몬은 시도 많이 지었어요. 잠언이라든지 아가서라든지 전도서. 그리고 또 솔로몬은 재주도 많아서 무기산업도 했고 수입도 많이 했는데 아주 희귀한 물건들, 희귀한 짐승들을 많이 사다가 동물원도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솔로몬은 무엇인가 마음에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금보다 은보다도 이 영화로운 솔로몬의 궁전보다 그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끊임없이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그 가치를 사람의 마음에서 찾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처음 정치할 때 초심은 그렇죠. 사람이 중요하다. 나는 사람을 중시해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이나 명예를 챙기지요. 과연 사람의 마음이 금과 은보다 더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이 솔로몬의 숙제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무한성, 사람의 마음은 무한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되도록 사람에게 남는 것은 마음밖에 없어요. 육체가 쇠해지면 금과 은과 먹는 것, 입는 것 다 소용없습니다. 솔로몬은 늙어 죽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금과 은, 세상의 영화는 다 누려봤는데 진정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 변함없이 똑같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곁에 하나만 있었으면 하고 그리워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제일 외롭고 힘들 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변치 않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정말 필요하지. 그 한 사람을 얻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 곁에 사람이 없고 모사꾼들 그리고 아첨쟁이들은 다 사라지고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솔로몬의 영화를 누려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내 곁에 진실한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 외에 어떤 동물이나 생물에도 없고 특히 물질에는 그 마음이 깃들어 있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 외에 다른 것에서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이제 하트로 표현하죠.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감정과 지성, 결단과 지혜, 용기 이런 것들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덕성인데 그 놀라운 가치의 덕성의 센터, 중심이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그 모든 놀라운 덕성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참 사람의 마음은 좋은 덕성도 있지만 나쁜 덕성도 있게끔 되어 있다. 사람의 마음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정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간사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깨끗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더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선하든지 악하든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온갖 것을 누리고 가져본 사람입니다. 그에게 은은 길바닥에 돌 같았고 금은 온 성전과 궁전을 장식할 만큼 풍부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마음을 얻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또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안정이 될까?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만 원을 가진 사람은 만 원만큼의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백만 원을 가진 사람은 백만 원만큼의 불만이 있고 1억을 가진 사람은 불만이 없을까요? 1억만큼의 불만이 있어요. 100억을 가진 사람은 전혀 불만이 없을까요? 100억만큼의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사람의 마음에는 그만큼의 구멍이 뚫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항상 자기 마음은 갈급하고 매우 빈곤했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만족도, 그 세계 국가들의 만족도를 보면은 이상하게 인도 사람이나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만족도가 거의 90%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사는데도 60%를 겨우 넘어가서 낙제를 면합니다.
그런데 별로 가진 것도 없이 가난하게 사는 인도나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어떻게 삶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을까? 없으니까. 바랄 것도 없으니까. 기대할 게 없으니까 그만큼 현실에 만족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무엇인가 더 많이 갖기를 원하면 그만큼 불만의 지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솔로몬은 금과 은보다 더 소중하고 값진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단한다는 말은 조사하고 검열하고 시험하여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뜻은 마치 어떤 사람이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 불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재판정에서 증인들을 통해서 그의 죄에 대해서 유무를 증명받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 연단받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고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판정을 받는 것이 바로 그게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검찰에 가면은 주로 무엇을 그 증명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부정한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범죄 증거라든지 증인들을 동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검찰의 연단 방법이 다른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마음을 정화하시기 위함이고 검찰은 법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함이다. 오히려 법정에서면 숨겨있는 허물들을 다 드러내고 그것을 고발하는 그런 역할을 더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연단법은 말씀으로 사람의 죄를 조사하고 시험하고 골라내어서 제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만들어주려는 것이지만 검찰은 법조항을 들이대어 사람의 죄를 조사하고 시험하고 이리저리 찔러보고 약을 올려서 죄를 실토하게 만들고 드디어 불의함을 드러내는 것이 검찰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혀 죄가 없고 깨끗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의 불순물을 다 긁어내시고 다 없애시고 우리를 순수한 마음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연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연단하시는 방법은 마치 금과 은을 연단하는 용광로나 도가니와 같은 방법이라고 솔로몬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같은 뜨거운 시련과 여러 가지 상황을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금과 은처럼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이 생겨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옵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금보다도 또 은보다도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관이나 용광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식음석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내 마음을 정말 연단하고 그리고 가장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식음석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연금술은 첫째 죄를 드러내는 단계, 죄를 드러내고 둘째 죄를 제거하고 셋째 마음을 바르게 하고 넷째로 의롭게 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이라고 하는 성령 역사라고 하는 놀라운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죄를 제거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그러죠.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된 그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마음 연단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솔로몬은 똑같은 구조를 두 번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부분을 칭찬이라고 이렇게 또 바꾸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야 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연단 방법은 칭찬이다.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하신다.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금보다 은보다 더 영원한 가치가 있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칭찬을 조심해야 된다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과 대화한 모든 사람들은 솔로몬을 극찬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고 놀라운 사람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솔로몬은 칭찬이 나를 연단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칭찬에 약한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재자 히틀러나 또는 저 북한의 김일성 같은 독재자들은 군중들의 칭찬을 먹고 악한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그 사람이 다 잘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악한 독재자가 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 그래서 칭찬보다는 질책, 훈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칭찬은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던져주는 미끼일 뿐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칭찬은 마귀의 덫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칭찬을 많이 해서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왜 고래가 춤을 춰야 됩니까? 그것은 사람의 돈벌이,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음모가 숨겨져 있어요. 고래를 칭찬해서 고래가 그리고 쇼를 잘해서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면서 그 고래를 통해서 고래의 주인이 돈을 벌기 위한 심산이죠. 고래는 결코 춤을 출 필요가 없고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돌아다니는 것이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주는 칭찬은 반드시 그 저변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가 나를 칭찬한다면은 무엇인가 원하고 있다. 저 사람의 속셈이 있다. 그리고 나를 대놓고 칭찬하는 사람은 대놓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칭찬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칭찬을 잘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요즘에 아이들을 키우는데 칭찬을 많이 받고 자라난 아이들이 긍정적이 되고 뭐 활발하고 그런데 칭찬을 너무 많이 들은 아이들은 독불장군이에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적절한 훈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이에게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알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이뿐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든지 다 내가 칭찬받기보다는 어떤 칭찬에 휘둘리고 칭찬에 마음이 붕 떠서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를 듣고 내 영혼이 강하게 가치 있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어떤 칭찬도 어떤 자랑도 하지 말라 그래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성령의 감동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교육받고 너 자신을 훈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가장 선하고 변치 않은 영혼으로 만들어주는 식음석이며 영혼의 용광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 영원한 가치를 가진 마음, 이 세상에서 은이나 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마음, 하나님께 연단받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식음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식음석이 없다면 우리는 썩어질 금과 은, 세상의 재물에 빠져서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11절 말씀해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마음을 단련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한 줄로 믿습니다.